초록이 두 장을 제거합니다. 피해를 15 받습니다. 15 피해 받으면은 엘리트 가서 유물 파밍 하긴 힘들 거야. 옆에 불 많은 곳으로 갈 수는 있겠지.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걸리는 바람에 다음 주에 1400이 될지. 앞도 예비 내장했지. 그지 같은 것만 다 잡혔는데 어떡하면 좋죠? 앞도 써야지. 앞도 괜히 집었다. 앞도 괜히 집었어. 도갈 나왔네. 압축도 돼 있고 도갈이 나왔으니까. 씨. 매기는 건가? 또 압도? 더블 압도. 압. 고개 맹독. 압. 압. 제발 체력 주세요. 체력. 황보 성님 반갑습니다. 체력. 액. 독. 돈. 저주라뇨. 이 사람들 저주하네 진짜. 저쪽에 불 가서 자고 엘리트 갑시다. 여기서 안 자고 엘리트에 가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압도 두 장 사이좋게 나오네. 어떡하냐. 예비뿔 고깃덩어리. 이거 기본 타격밖에 없는데 엘리트 어떻게 잡지? 이제 저 뭐냐 이제 나와야 될 게 공중제비 같은 거. 공중제비 반사신경 요런 거 필요합니다. 아, 미쳤. 네, 일단 총매. 왜냐면은 너무 노딜이라. 아, 노딜에도 정도가 있지.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방금 너무 격하게 빠른 게임을 하다 봐서 그런가? 드로우 카드 더 찾아야 되는데. 일단 맹독 총매 있으니까 와우. 여기서 죽겠는데. 휴.
맹독 총매 있으니까 보스는 잡겠지? 드로우 있는 대로 다 주세요. 아, 진짜. 나와도 겁무냐. 망단 귀찌삐. 왜 이렇게 단도 많이 주죠? 압도. 수리검. 수리검 주려고 그러는 거 맞지? 내 말 맞지? 왜 돌렸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고개를 써야 한다는 어떠한 암시가 걸려있다.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당연히 덱을 돌려야 한다. 어차피 두 장 제거했었으니까. 거기다가 도갈도 있으니까. 와우 와우 와우. 압도 불쾌. 압불 불압. 압도 압도 불쾌. 쓰레기 반다네. 현돌 들고 갈까? 어떡하지? 연효과 두 장 버리고 4코스트가 됩니다. 까꾸기님 반갑습니다. 압도요. 그냥 집었어요. 연은 지금 압도 집은 상황에서 쓸모가 없고. 작은 집으로 드로우 찾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다. 저거 고기 덩어리라서 최대 체력도 필요하고. 아이 미친 압도만 나와. 관로우 감사합니다. 압압압압압압불. 맹독을 넣을지 말지 약간 고민되네요. 안 넣는 게 맞겠지. 지금 망단 건무 있으니까 바로 상점 가고. 기왕 대갑축 했으니까
미지도 좀 보고 상점도 가고 해야지. 이쪽 상점에 이쪽 미지 불 일반 뭐불 미지 여유롭시다. 관로가 삽니다. 이제 촉매 걸고 불쾌가 참 좋아. 제비. 제비 나왔는데 탈출구가 또 땡기네. 그래도 제비가 맞겠죠? 압도가 두장 있는 특수한 상황이잖아. 아예 탈출구 넣을 걸 그랬나. 반사신경 나왔다. 그리고 담뱃대도 나왔다. 예비뿔 있고 고개 있으니까 반사신경이 맞겠죠? 한장 지우는 거는 뭘 지우지? 수비 지워도 될것 같다. 망단에 공중제위의 흐릿함 있으니까. 정밀이요? 노노. 주판도 괜찮으려나? 한발님 반갑습니다. 주판은 저거 걔도 나오면 그때부터 대박인데. 걔도 잡히면은 주판이 대박. 압도 두개 일부러 집었습니다. 에이. 정밀보단 압도가 낫지. 컨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쑤셔 넣으면 그게 대기죠. 그리고 그게 슬더스죠. 불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압도는 뭐가 좋다고 자꾸 따로 잡히지? 아니, 따로 같이 잡히지. 이거 스킬 카드 너무 많아서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극쟁이. 닌두 진짜. 근데 잡진 못하네 어차피. 아, 이미 깎인 상태였구나, 민첩이. 핸드 극혐인데 어떡하죠?
정밀 저는 안 좋아합니다. 고래각인데? 얘네들, 이거 민첩 깎는 애들이라 너무 힘드네. 민첩을 얼마나 깎는 게야. 아, 안 된다. 튀자. 아, 이걸 신노답 사명자한테 털리네. 첫 턴에 곰 잡을 방법도 없지. 이걸 이렇게 털리네. 아, 불쾌 쓸걸. 저거 불쾌 그렇게 남겨둘 필요 없을 텐데. 뭔가 되게 대기 사일런트스럽네. 약해 빠진 게. 아, 저 압도 미친 왜 자꾸. 엘리트 카드다. 칼지 나도 앞불로 어떻게 좀 비벼볼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앞불이 나와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 흐릿함이었구나. 아이고. 방어도 생으로 날렸네. 그래도 안 맞았다. 망단 건물은 왜 나왔대 또? 방에 넣을까? 방에서 악몽, 총매 이런 거 뽑는 것도. 제발 불쾌. 젠장. 똥개. 괜전이 나와야 압도 불쾌가 제대로 들어가는데.
가스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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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 프리탐 뭐든 하군. 어지러움. 공중제비 하나 더 나오면 아유 구르기 나네. 그래도 구르기도 좋죠. 저놈의 예비는 왜 자꾸 나오냐 근데. 액. 폭주 총매. 개꿀. 이래도 방해가 아닙니까? 압도 있으니까 고개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죠. 강화할 게 없다 근데. 회상. 보스는 어떻게든 총매 잘 넣어야 될 거고. 근데 폭주 이번 턴에 쓰긴 써야 될것 같아. 폭주 총매 들어가면은 뚝딱이죠. 보스한테 폭주 총매 걸고. 넌 나의 것이다. 맹폭촉 그냥 바로 쓸까? 뭐 다음 턴에 죽잖아. 총매 빠따주시가. 이래도 방해가 아닙니까? 허허허허허. 아드 빠따조시바. 제거합시다. 지금 제거가 곧 덱파워인데. 타격이나 씌울까?
지금 댁에서 부족한 게 공격 카드가 너무 없어. 그리고 범위 딜도 없네. 수비 카드 너무 많으니까 수비 한장 지우고. 타격은 어디도 못쓸 카드니까 버리고. 아씨, 큰일 났네. 달팽이네. 일단 저기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자. 핑핑이는 압도 불쾌가 잘 들어가야 될 텐데. 기승전 타수. 전문성? 방해. 아드 맨밑장이었어. 돌리는 맛이 있군. 폭주 하나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판님 그립습니다. 귀찌삐 맹독 예비. 딜카드 너무 없는데 맹독을 하나 더 넣을까? 지금 상황이면은 탄플이 더 좋은데. 예비 귀찌삐도 나쁘지 않겠다. 현두미. 어우야, 저 잡고 못 잡았네. 압도 돌려야 되는데. 이번 턴은 수비하면서 압도 쓰고. 다음 턴에 끝이네. 흠.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함. 탄플 같은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잘못 봤네. 별 상관없지. 고개 써서 괜전 찾으려고 했는데 실수했다. 대단원, 템플, 폭주 이런 거. 사실 촉매 하나만 해도 이게 웬만해선 딜이 모자라진 않긴 할텐데. 레어 체스트님 반갑습니다. 전략가 없냐? 나이스. 창방패 인공물 때문에 빡칠 것 같은데. 유독 가스. 9코스트. 아, 닌두도 저거 달팽이 상대로 구린 유물인데. 정령이라니 너무 순화된 표현인데. 죽어라 턱턱턱 턱턱턱 상대로 이렇게 턴 오래 끌면은 제비 나왔고 제비는 필요해. 폭주 총매 다 나오네. 잠깐만, 일단 폭주는 사고 총매는 좀 고민되는데. 총매 지금 필요 없겠죠. 수비 한 장 지울까? 아니면 역시 타격을 지울까? 여기서 타격 지우면 공격 카드 한 장도 없네. 아, 무력화 있구나. 근데 맹독 급한데. 저놈의 앞도 이번 게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프리템을 못 썼네. 되게 약한 건 아닌데, 이게. 당장 문제가. 칼집 뱀. 지금 당장 문제지. 신경독. 저거 인공물 깔때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 마리 때리는 것도 없고. 지금 불 봐도 강화할 게 없네. 잠이라도 잘까? 지금 올 강화 아니야? 올 강화? 풀강이네. 심장 카긴 가야죠. 근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포기 딱인데 나올란가? 터진다. 터져요. 악몽. 악몽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일단. 안 죽나? 몇 템이야? 54. 급성 뇌정지. 아니, 왜 이런 것만 자꾸 나오지? 일단 지금 총매 두 장에 폭주에 괜전이 있기 때문에 마름쇠 같은 짤딜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폭촉촉 갈기면 안 죽는 놈이 누가 있습니까? 아씨, 제런 못해. 재련을 못하는 돛거가 있다? 중신 TV. 암종 떡 발렸죠? 29딜. 어차피 다음 불에서 자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다.
넌 이미 죽어 있다. 나왔다, 템플. 인공물 까는 이유에서라도 필요해. 아우, 다행이다. 빡빡이 나와서. 제일 쉬운 거 나왔네. 간다. 촉매, 촉매. 폭주가 난다네. 김샌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폭주 안 나오나? 안 나와? 괜전도 못 먹었고. 귀치 자져라. 폭주 총매 너무 좋네. 맹독 신경독. 인공물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이게 신경독이 약간은 고민이 되네. 그래도 일단 탄플 있으니까 괜찮겠죠? 창방 인공물 벗길 때 신경독이 진짜 필수인데. 애매하다. 귀치비도 있긴 한데. 애매하다, 애매. 고개 돌리기, 망단, 건무, 무력화, 거기다가 맹독도 돼요. 맹독도 돌릴 수 있어서. 넘어가자. 괜전이 안 났네. 괜전 짓고 폭촉촉은 꼭 해야 돼요. 그죠? 내장 쓸 수 있지? 총매 못 잡은 게 좀 아쉽다. 폭주를 지금 쓰는 게 낫겠죠? 다시 뽑자.
폭촉촉 쓰면은 잡을 수 있는데. 드롭 포션 안 먹어도 되겠다. 폭촉촉 잡히지? 오랜만에 시원하게 달팽이 잡네. 얼마만에 달팽이 시원하게 잡는지. 괜히 빼지 맙시다. 포션은 더 좋은 곳에 씁시다. 아, 저거 들고 갈 걸. 압도 쓰면 퍼펙트는 못하네. 차라리 드로우를 더 볼까? 아드 뽑아야지. 다음 턴이 좀 힘드네. 이게 잡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퍼펙트가 힘드네. 핑핑이 폭촉으로 땄습니다. 촉촉해진 채 발견된 달팽이. 아예 퍼펙트 못했네. 아예 퍼펙트가 뭐가 중요해? 아잉, 쯔쯔쯔. 에잉, 퍼펙트가 뭐가 중요해, 쯔쯔쯔쯔. 아이고. 그런 무의미한 것을, 어째서, 아, 목을 매는가. 아니, 잠깐만. 속속으로 끝내자. 에임. 하긴 불에서 어차피 잠밖에 못 자죠. 엔딩. 와, 제비 또 나왔어? 고민되는데.
채비 고민되네. 네, 닭꺽은 좀 별로죠. 제비. 제비. 고개 세워도 하이랜더도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런. 뭐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괜찮은 게 아닌가 봐. 방패 졸라 화났는데. 압도 없이 넘어왔는데 괜찮으려나. 아이고, 감귤징벙님 반갑습니다. 꿀잠. 독이 안 걸려있어서 총매 걸기도 힘드네. 답은 압도다. 창과 방패 상대로 요 정도면은 뭐 선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발돌림 주면 됨. 오케이? 야, 알지? 발돌림 하나 줘라. 화상 계급형.
귀 찢어져라. 놀림발, 으악. 미친 총매. 또매 할 만한 것 같긴 한데. 과총매. 포션 있어가지고. 과총매. 잡으면은 폭주 총매 굳이 안 봐도 돼서. 펜전도 없고. 야, 귀치삐 없냐? 없네. 연장님 반갑습니다. 지피 안 나오냐? 안 나올 거야? 아이 미친. 아 그래도 무력화 나왔다. 귀지피가 나왔었는데. 와, 개 힘드네. 이게 발돌림 없으니까 진짜 힘들다. 아까 뭔가 실수를 했네요. 불쾌를 애킬 게 아니었구나. 근데 독 엄청 늦어지네 이러면.
이제 이번 턴에 폭주 총매 들어가면은 딜은 다 챙길 수 있는데. 압도를 쓰는 게 맞나? 50딜 정도 차이 나는데. 한턴 차인데. 이번 턴? 다음 턴두 턴은 수비를 해야 돼. 그 다음 턴은 자유야. 그러니까 이거는 압도가 같이. 턴 배분상 200 들어간다고 그 턴에 제가 죽지 않거든요. 그 다음 턴은 디버프 턴이야. 이게 맞아 이게. 그 다음은 디버프 턴이라서 정해 필요가 없어요. 저거 들고 있어야 되지. 기즈비. 와. 발 돌린 반겜이 이렇게. 발 돌림 한 장만 있었어도. 근데 다음 연타를 못 막잖아요. 여기서 규칙비를 빼버리면은. 카드를 100장을 넘게 봐도 발돌림 한장 없으면 이렇게 되는 똥개 마녀. 규즈피도 인공굴에 막히죠. 발돌림.
이번 턴만 버티면 되네. 되긴 되는구나. 총매를 빨리 쓰는 게 답이었나? 뭐 레디에도 이깁니다만은 귀치삐가 가능한지 한번 볼까? 안 되죠? 드로우만 아니다. 아니 드로우도 잘 나지. 근데 귀지피는 적어요. 인공물, 예. 발 돌림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앞도 들어가도 발 돌림 뼈리 1코스트 6방어 주는데. 심장 디버프 때문에 4방어밖에 안 줘. 어쨌든 포션을 필수로 챙겨야 되네. 심장 상대하려면 솔직히 포션 덕분에 잡았지. 매번 느끼는데 심장 잡고 컷신의 사일런트 다리 너무 섹시함. 뭐 그럴 수도 있죠.